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 장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여호와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모든 산들 위에 강림하심으로 온 세계가 여호와 앞에 평정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내시냐 하면 모든 족속들 위해서 단 한 분 구원이시며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산을 말하고 있고 또한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을 받은 산으로 알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처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찌하여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축복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바로 이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임하게 되어질 걸 말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바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르고 세일산에서 일어나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들이 위해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고 그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시니 곧 야곱의 총애의 기업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야곱의 열두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애가 기업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각각의 기업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기업은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 모든 총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어지느냐가 5절 말씀입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름이 여수룬이에요.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 그 왕이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 열두 지파가 다 함께 할 때 왕이 있었다. 열두 지파가 완전히 한 통치권 안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족장시대 때는 족장들이 자기네 족속을 치리하는 시대가 족장시대예요. 왕정시대가 되어질 때는 그 모든 열두 지파가 다 한 왕권 안에 있을 때가 왕정시대입니다. 그런데 열두 지파를 여수룬의 한 왕, 바로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총애로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총애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총애가 야곱의 총애의 기업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로서 한 왕이신 여호와 앞에 그들이 모여들게 했을 때 그들이 이와 같은 모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그들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모든 통치자들 중에 그 위에 통치자의 심을 나타내신 것이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대적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들의 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여호와의 팔이 늘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이 원했던 것과 같이 왕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왕을 그들이 원하였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데 세상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왕을 구하였고 왕을 구하였을 때 그 왕들이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그로 인해서 열두지파가 다윗왕 앞에 다 모였고 그래서 다윗왕이 그 열두지파를 통합하고 솔로몬이 그 복을 누렸지만 결국은 그가 여러 이방 아내들을 삼음으로 인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하나의 축복을 말하는 것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수론의 왕으로 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시게 되어질 때 그가 시내 산에서 일어나시고 또 세일 산에서 일어난 것 같이 모든 산들 위에 그 위엄을 나타내신 때가 어느 때냐? 가나안의 모든 일곱 족속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다 기업으로 주게 하시고 바로 야곱의 그 총애를 세우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 모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내어 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다 나누어 줄 것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산 위에 그 위엄을 나타내시고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낮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대적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마지막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들은 여호와가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어졌느냐. 오늘도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싸울 때 그 어떤 대적도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영광의 칼이 되시느냐.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에게 다 복종케 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주의 제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한 이곳 이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땅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다 진멸하고 얻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합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통치권 안에 놓이게 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열두 지파에게 하나하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열두 아들 중에 어떠한 아들에 속하고 어떠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곽을 계시록 21장에 말하고 있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성, 그 성에는 그 문마다 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있어요. 그 성곽에 또 기초석들이 또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기초석은 열두 사도고 문은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열두 지파를 말하고 있고 열두 지파가 받은 이 복이 바로 무슨 복이냐면 이 성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두 지파에게 복이 각각 다른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받은 복처럼 믿는 사람들도 들어오는 문이 다른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곽 안에서의 복은 다르다라는 거죠. 각 문은 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지는 야곱의 후손이 되어졌고 그 아들들이 되어져서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문이 되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운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기초석은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진 것은 열두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열두 지파는 예수님을 증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이 각각 받은 그 복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누리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사도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문이 되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진 겁니다. 기초석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 기둥 사이에 문이 세워져서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그 성곽으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여지는 이 역할, 이것이 바로 신명기 33장의 열두 지파가 받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거한 자들은 그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이 열두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또한 그 열두 지파가 받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의 정수리에 올라가서 복을 받은 요셉과 같은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일을 했어요? 요셉은 마지막 때 있을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했던 자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그가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풍년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창고에 다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때 그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낮아지고 깎아지고 고통하며 결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상이 달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떤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행했을 때에 그것에 따른 복이 다르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면서 나아갔던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복의 차이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형체가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에 어떤 믿음으로 충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 가보면 오늘 이 신명기 33장에서 이야기한 얘기가 3절에 똑같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이 곳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박국 3장 2절 앞에 가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부응과 여호와 이루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여호와의 구원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 그래서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열두 지파에게 모세가 한 모든 축복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게 되고 그 축복을 얻게 되어지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게 되어지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장에 잠깐 나타난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7절 말씀에 바로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게 되어지고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민족이 열두 지파가 문이 되어졌다 그랬죠. 그 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짐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든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각각 그 열두 지파가 받는 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말한 그 열두 아들들에게 임했던 말씀하고 이 신명기 33장에 열두 지파에게 임한 축복은 달랐어요. 그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은 그와 같이 열두 지파 후손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복을 각각 받게 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그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시고 이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심치 말라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한 지파 지파마다 축복을 하면서 너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을지니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 너희가 함께 하실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서 이 땅을 취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게 준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고 침노할 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당한 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고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수아를 믿고 나아가며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군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러한 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고 영광의 칼이시고 모든 높은 것을 밟을 수 있게 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